자, 금일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의 방송은요, 데스티니 온라인 방금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4시부터 시작이 된 데스티니 온라인을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하려고 오늘 좀 오래 할 겁니다. 처음부터 쭉갈 텐데요. 자,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영님 안녕하세요. 스탕투님 안녕하세요. 울프우님 안녕하세요. 자, 데스티니예요. 이게 오늘 4시부터 서버가 열려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매우 하고 싶었던 게임이죠. 자,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되게 오래 할 거예요. 데스티니. 라이센서가 어쩌고 저쩌고래. 자, 이런 거는 쓸모없으니까 우리 확인해 봅시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게임 소리 잘 들리죠? 미주 루티님 안녕하세요. 자, 인스톨을 하고 있대요. 처음에 패치하는 건가 봐. 근데 인스톨을 이미 20기가 다 했는데 1메가 정도 인스톨하는 게 있네요. 아닌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장르는 온라인 MMOFPS예요. MMO인가? 몰라 몰라. 그냥 대충 보더랜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로를 만든 번지가 만들었고, 그래서 헬로 같은 냄새가 나죠. 자, 우리는 허드를 맨 밖으로 쳐넣겠습니다. 그냥 꺼지라고. 자, 그리고 우리는 밝기를 최대로 할 거예요. 7로. 자, 랭귀지. 서브 타이틀 위에 이네이블 오토메이트리 이제 이네이블 하는 거 맞겠지? 자, 일단 출발해 보죠. 캐릭터, 아 맞다, 캐릭터 만드는 게 나올 거 아니야? 자, 캐릭터 나옵니다. 우리 시작 클래스를 헌터랑 워록이 있는데, 자, 우린 타이탄으로 가볼게요. 타이탄이 좀 멋있게 생겼잖아? 아님 말고. 자, 타이탄으로 가봅시다. 우리는 성별을, 아, 이게 기본으로 돼 있구나. 우리는 여자로 할게요. 예쁘게 생기지 않았지만 이거 베타 때하고 똑같은 건데 예쁘게 생기지 않았지만 우리 베타 때랑 똑같은 우리 여성을 해봅시다. 이거는 외계인 같은데 약간 얼굴 생김새가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얼굴이 좀 파랗기 때문에 무슨 색깔로 할까? 야, 무슨 색깔로 할까요? 오, 야, 이거 입술 색깔이야. 우리 쥐자마공 빨간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 야, 이거 빨간색이 아닌데 입술이 빨간색 됐네? 자, 얘는 그 평범한 컬러가 없네. 외계인인가 봐. 근데 뭔가 화장이 된것 같아가지고. 오, 이거 뭐야 이게. 쥐잡아먹은 색깔로. 아, 일단 헤어를 대머리로 하는 게 좋겠어요. 깎아머리. 자, 깎아머리 해야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알볼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얼굴을 얘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까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가 아니고 머리 없으니까 완전 사람 인상이 달라 보인다, 그죠? 머리가 없으니까. 아, 얘는 여자같이 생겼네요. 세부 커스텀은 없는 것 같아요. 오, 야, 턱이 얇아. 오, 턱이 얇아갖고 볼만하네. 아, 이걸로 합시다. 이게 턱이 얇아요. 왠지 동양인 같아요. 루시이루 같다. 루시이루. 뭐 어차피 우리가 그이 가스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 여자의 얼굴을 볼 수는 없으니까 제 입술은 그렇게 하고 아이 컬러는 벌건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야, 입술이랑 딱 맞지 않습니까? 이거 딱 좋아. 자,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원하는 거, 괜찮은 거 있으면은 한번 골라주세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전부 다 왜 남자 같지? 자, 하나씩 전부 다 보여드릴게.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요. 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원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다지 선택을 해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으므로 요거 요거? 이거요? 이거 아마존 같아. 아, 세 번째 줄 두 번째 거 이거? 어, 보이시한 스타일에. 오, 야, 이거 괜찮다. 어, 이거 괜찮다. 역시 좋아. 이거 이거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마킹을 할 수 있어. 얼굴에다가 이상한 문양을 그릴 수 있는데, 야, 이런 문양도 볼 수 있고. 스모키 화장 같은 게 없나? 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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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야, 우리 스모키 화장을 합시다. 이걸로 한 다음에 검은색으로 막, 야, 봐봐. 자, 봐봐. 그쵸? 자, 이거 봐봐요. 스모키를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스모키라 그러나? 여기 눈 화장 있잖아? 아이라인이라 그런가? 난 여자가 아니라서 몰라. 아, 여성분이, 아영님이. 여성분 맞죠? 저번에 뭐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남자친구였나? 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아무튼. 아, 요거, 요거 괜찮죠? 자, 피니쉬 합시다. 자, 피니쉬. 자, 액티비전. 분지. 번지입니다. 분지가 아니고. 베렌지아님 안녕하세요. 자, 우주선을 어디다 발사한 것 같아요. 자,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는데, 오. 분리됐어. 아, 분지가 아니고 번지예요. 달인가? 달 같기도 하고. 자, 어, 맞네요. 아, 아닌데? 화성인데? 화성이네. 어, 화성! 현대인가, 저거? 한 분 잘 몰라가지고, 화성인가? 맞죠, 화성? 자, 일단은, 뭐, 얘들이 화성에 발을 들인 것 같아요. 화성 침공. 아무튼, 마구마구 바뀐 다음에, 이거는, 어, 베타 버전을 이미 체험해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저거 했으니까. 내가 이거 방송했으니까. 오오오오, 야, 조심해. 떨어지면 죽어. 야, 화성은, 실제 화성이 이렇진 않겠지, 그쵸? 화성이 지구랑 가장 근접하지 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거 뭐야? 화성에 달이 보이진 않을 거고. 자, 데스티니. 얼룩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트라벨러를 콜했대. 그리고 뭐가 체인지 됐대요. 에이, 이거 뭐야? 영어 잘하시는 분. 영어 좀 해석해봐요. 자, 화성과 목성이가. 아, 아까 그건 목성이었나봐. 화성하고 목성이 가까운가? 자, 일단 뭐 지구가 어쩌고저쩌고 했대요. 지구가 망했나봐. 그래갖고 지구에서 막 나가가지고 다른 행성 찾았나봐요. 맞는지 나도 몰라. 영어로 잘하시는 분은 그냥 영어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알려주셔도 좋고. 짜장면은 락궁님 안녕하세요. 자, 비기니 어쩌고 저쩌고.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태양계에서 지금 지구 어쩌고 저쩌고 그래. And that was the end of everything. But it was also. 아,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던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영어 잘 못하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시기 바라면서. 네, 한글이 아니니까 뭐 우리 그러니까 지구에서 화성으로 우주선 쏘아 올렸는데 거기 가니까 지구 같아. 그래갖고 나 우리는 여기 화성에서 놀자 하는 거죠. 아닌가? 아니 말고. 자, 뭔가 계속 카드가
막 줘. 뭘 줍니다. 뭐 자꾸 주냐? 오, 계속 줘. 아, 베타 때랑 똑같네요? 자, 베타의 시작이랑 똑같습니다, 아주. 베타 때한 거랑 똑같아. 토팽이님, 안녕하세요. 이미 한글화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한글 안 한다고, 10월 달에 나오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한글화는 안할 거야, 라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자, 얘는, 얘 뭐였더라? 얘 이름이 고스트였나? 아무튼 고스트인지 뭔지. 아무튼, 큐브 같은 녀석이 막 날아오고 있습니다. 와우처럼 개 오픈월드? 뭐야, 개는 왜 붙입니다, 개. 개는 왜 붙여? 오픈월드라고 말하면 되지. 자, 얘들 외계인이에요. 자, 외계인인 냄새를 풍기고 있죠. 뿌앙뿌앙뿌앙님, 안녕하세요. 바실리님, 안녕하세요. 얘가 뭐였더라? 고스트였나? 자, 아무튼 고스트를 맞을 거예요. 자, 나는 가디언이래. 가디언이고, 눈을 뜨래요. 싸가지 없는 놈이. 야, 지금 나 잠자는 깨웠냐? 나 잠자는 깨운 거야? 아, 맞네요. 고스트 맞네. 봐봐. 고스트 맞죠? 자, 우리는 손가락이 저릿저릿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FPS. 총싸움이죠, 총싸움. 자, 시티로 빨리 도망가자고 합니다. 그게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고스를 따라서 가보죠. 그래, 알았어, 도널이야. 자, 우리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움직입니다. 자, 벽 안으로 들어가래요. 자, 엔터 더 월. 근데 아까 괴물들이 보였잖아. 괴물들이 보였는데 괴물들이 없어졌어요. 어디 도망간지 모르겠어. 날 분명히 여기서 폼 잡고 있었잖아. 그지? 자, 여기 봐봐. 여기서 폼 잡고 있었잖아. 아, 하면서 아닌가? 떨어지면 죽겠죠?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여기 떨어지면 100% 죽을 거기 때문에. 물론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순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알았어. 아, 정말 시끄럽네. 이 고스트 같은 놈. 자,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모습이 내 얼굴 어디 갔냐? 어? 사람 왜안 나오지? 아, 내 얼굴은 아직 안 나오나 봐. 원래 여기 캐릭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You can hear me, right? We are going to die out here. 아, 시끄러워. I need you to trust me on this. We'll be safer inside. 서브타이틀은 나오게 했고. 버튼 레이아웃은 디폴트로. 사운드는 어딨지? 사운드는 설정할 수 없나 봐. 자, 일단 갑시다. 땅땅땅. 디아랑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디아가 FPS는 아니잖아요. 자, 일단 갑시다. 블루스카이님, 안녕하세요. 명치 파괴자님, 안녕하세요. 자, L3를 누르면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설명 안 해줘도 누구나 알수 Okay. 있겠죠? I need to find you a weapon before the fallen find us. 자, 웨폰을 찾으래요. 자, 일단 달려가서. Quiet. They're right 자, above us. 조용히 하랍니다. 그래, 내가 입 다치고 있을게요. 내가 입 닥치고 있을 겁니다. 좋아요. 고스트가 Fallen thrive in the dark. 빨란들이 어쩌고 저쩌고. We need more light. 내가 네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Another one of these hardened military systems. 오. And a few centuries of 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데자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베타 때본 거, 본게 이건 아니겠지. 근데 똑같습니다. 저기들이 팔린들인 것 같아. 알았어. 내가 너를 따라가야 되지.
자, 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 이건 데모랑 이게 베타 때랑 똑같네요. 그렇죠? 안테로님 안녕하세요. 자, 베타 때랑 다를 게 없어요. 요즘 FPS 많이 하는 게 나 원래 FPS 많이 해요. What was that? 자, 어, 아, 야, 센서가 너무 느리다. 자, 옵션에서 센서 좀, 좀 빨리 하자. 아, 이거 너무 느린데? 어, 이제 나왔네. 자, 옵션에서. 오, 야, 야, 누가 때려! 야! 야! 야, 나 지금 보고 있는데 때리면 어떡해. 아, 너무 느리다. 아, 잠깐만, 센서. 감도 좀 올리고요. 아, 너무 느려. 너무 느려가지고. 감도 좀 올리려고 그랬는데 쟤네가 날 때리는 거야. 싸가지 없이. 그쵸. 파이어플라이님 안녕하세요. 자. 버튼 레이아웃에 있으려나? 아, 그건 아니네요. 아, 아, 여기 있네. 센서를 10. 10 정도로. 어, 좋다. 딱이다, 딱. 좋아, 좋아. 그래, 이거지. 아이, 좋아. 한 10이나 8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R1을 누르면 밀리라 할 수 있다. 그래, 촤! 후! 이건 온라인이기 때문에. 자, 이거 온라인 게임이에요, 온라인. 기본으로 온라인에 들어가야 되는 게임이라 정지가 안 되죠. 아, 뭐, 물론, 그거는 뭐 디아블로가 있지만, 디아블로 멈추잖아, 그치? Keep it up. 아, 일단 이것저것 탐험을 해서 왔다 갔다 거리고 싶지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아구창을 날려, 저는 타이탄이에요. 타이탄은, 나중에 막 발차기도 한답니다. 난 못해봤는데 발차기 한대요. 아, 일단 여기 있는 상자를 예쁘게 루트를 해보죠. 이런 식으로 루트를 하면은 어... 여기에 샷건이 나오는데 샷건이 나오는데 샷건이 네, 매우 재밌어요. 진짜로 진짜 재밌어가지고 터널할 것 같아요. 어 깜짝이야. 자, 요거를 터치하면 안 된대. 난 앉아서 천천히 피해가겠습니다. 왠지 미션 임파서블인 것 같지만 뭐 그런 사실이 있어. 어머 깜짝이야. 갑자기 나를 깜짝 놀라게 하면 자꾸만 너희들 때리고 싶어 있잖아. 오 깜짝이야! 펀치를 한대 맞아봐야 정신 차리죠. 말 안 듣는 아이들은 때려야 된다고요. 일단 어 옛날에 그랬어. 말 안 듣는 애들은 때려서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고. 에, 다 옛날 말이죠. 자 근데 센서가 약간 좀 빠른 것 같으니까 8 정도로 합시다. 8? 8이나 7 정도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10 정도도 괜찮은데. 자, 일단, 어, 깜짝이야. 자, 이거는 데모 때랑 똑같아요. 데모도 지구까지는 할 수 있었거든? 자, 본편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를 때리고, 어우, 야, 야, 아파. 아파 죽겠네. 자, 초반이라 여기서 많이 부는 것 같지만 기분 탓이겠죠. 이렇게 샷건으로. 오 깜짝이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베타 때 이렇게 많이 났잖아요. 뭔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나 봐. 맵을 안 먹어가지고 좀 맞았습니다. 자 빨론들이 어쩌고저쩌고. 자 왼쪽으로 가면은 뭔가 나온다고 합니다. 고스가 너무 쪼글쪼글거려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봐. 옆에서 날아다니는 애가 계속 쪼글쪼글거리면은 귀찮잖아요. This was an old cosmodrome. There's got to be something we can fly out. 자 올드 코스모 어... 인커밍. 오 온다. 오. 어 왠지 더 멋있어진 것 같아. 야야 쟤 오니까 오. 오, 쟤 오니까 막 쓰러져. 난리 나요. 우주선이 한 대 왔는데, 지금 완전 다 박살내고 있어. 어... 아, 저기서 작은 우주선이 한 두 대 정도 나왔네요. 하나, 둘. 자, 팔른들이랑 율락이 싸우러 합니다. 자, 팔른들이랑 율락이 싸우러 가죠. 일로 와. 자, 아직 튜토리얼 정도기 때문에, 어우, 빨려 있네요. 약간 애매하다 감독아. 어머 나 죽기 싫은걸?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을 아이 점프가 아이 안돼 저것들 잡아야 되는데 그쵸?
아니 도망가지 말라구. 좋아. 한 명이 날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자, 한 명을 또 잡으러 갑시다. 이쪽에 있는 것 같아. 좋아. 아 얘네들은 보스는 아니고 그냥 행동대장 같아요. 여기 이상한 로봇의 잔이가 있군요. 행동대장 같은 거? 스타일이 지금 그래. 옆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야 여기 애들이 야 없어 안돼. 아 잘못 바꿔가지고 펀치도 안돼 해주고 얘 좀 아프다. 얘도 펀치. 자 여기 있는 것들도 때려줍시다. 머리를 때리면 크리티컬이 들어가요. 보더랜드랑 똑같죠? 뭐 다른 게임도 다 그런가? 몰라. 총싸움 게임은 해봤지만 RPG는 별로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 그렇게 설명 안 해줘도 됩니다. 베타 다 해봤어요. 베타 다 해봤어. 나 베타 때 2주 동안인가 베타 기간 동안 매일 했어요. 매일 방송도 뭐 알려줄 필요 없어. 뭐야 이게. 자 블링크 오브 뭐 이상한 트로피를 획득했어요. 네, 한 달 후에 나옵니다. 디아이 슈퍼보드님 안녕하세요. 자, 공격 부위에 따라 뭐 탑 한정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베타 했다니까 왜 자꾸만 설명해 주려고 그래. 그거 노리기가 쉽습니까? 내가 초보스도 아니고. 자 일단은 여기를 왔다갔다 거리도록 하죠. 서브웨퍼는 하나씩 나오긴 하네. 펀치의 재미가 있죠. 오야 뭐야 깜짝이야. 자, 얘는 쉴드가 있어갖고 위쪽이 쉴드거든요? 하얀색으로? 저게 좀 있으면 차요. 자, 근데 쉴드 때문에 짱나지. 핑이 아니라 지금 튜토리얼. 튜토리얼은 다른 사람이 같이 못해요. 튜토리얼은 다른 사람이 못하고. 야 이게 아직 레벨업이 안돼가지고 스킬이 안 났으면 스킬이 두 가지 있는데 주먹질 스킬이랑 저 스킬이 있어요. 자 얘는 약간 저거 같은 스타일이라. 아니 현대무기랑 우주무기랑 뭐 다릅니까? 그거는 저게 아니지. 아, 일단 쪽쪽이 총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가?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면 레이저 총도 나옵니다. 뿅뿅이. 뭐 뿅뿅은 아니고 뭐 헤일로랑은 다르구나. 아 뿅뿅이 총 보고 싶다고요? 오 깜짝이야! 오야 죽었어. 오 어머. 뭐야 깜짝 놀랐잖아. 와이 아 나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 보더랜드랑은 다르죠. 다른 게임이니까. 자 일단은 보스가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선을 저거 해준다고 합니다. 오. 야, 오겠다. 저희는 우주선은 이제 이건 제 거라고. 이야 역시 거리가 생겼구만. 아 자 제 목소리는 잘 들리죠? 안 들리죠? 자 집으로 가라고. 어 누가 보고 있어. 깜짝 놀랐네. 아 이거는 분명히 베타 때 봤는데요. 이제 처음 하는 느낌. 뭐 처음 하는 거니까. 자 플래시 그레네이드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 식으로 퀘스트를 하면은
리워드를 하나씩 줍니다. 지금은 우주사 하나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자, 컨티뉴 하도록 하죠. 자, 목소리가 안 들리면은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게임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해도 얘기 한번 해주세요. 타고 어디 가네? 야, 우주선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이거 뭐야? 자, 일단은 지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거래요. 아, 엘리니치님 안녕하세요. 스탕뚜님 또 한번 또 오셨네요. 아, 여기가 지구의 마지막 도시라는 것 같은데? 아, 그럼 여기 지구란 소리네? 아닌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는 가디언들이 살고 있대요. 나랑 똑같은. 자, 저와 똑같은 가디언들이 살고 있는데, 로딩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로딩 왜 이렇게 이러고 서버에 접속해서 해야 하느냐고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서버에 접속해서 로딩이 좀 있는 거일지도 몰라. 근데 뭐 베타 때도 그랬으니까. 또 뭘 이상한 거 주네? 감사합니다. 이상한 걸 막 줘. 밑에 막 리워드가 막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 일단 튜토리얼급의 우주선 얻는 부분은 끝났고 아마 지구도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구도 별 다를 게 없는. 자, 이쪽에 로비 같은 개념인데, 자, 여기서 옵션 버튼 누르면 캐릭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스토커예요. 그리고 디펜더가 있고 여기도 분명히 서브 클래스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를 들어가서 요거를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 이제부터는 능력을 쓸 수 있으면, 뭐 능력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폭탄을 던질 수 있어요. 폭탄. 자, 그리고 아이템은 처음이니까 뭐 이런 거지 같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터치패드를 누르면은 움직일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거적적적적 이렇게 다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긴 총을 살 수 있고. 자, 이렇게 보면은 로스터 하면은 우리의 친구들도 있고 요 지금 우리 세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같이 다니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캐릭터를 보면은 여기 막 엠블럼이 있고 우주선도 바꿀 수 있고요. 자, 엠블럼이 이 아저씨한테 엠블럼 좀 받아봅시다. 우리 좋은 거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이런 거. 자, 좋습니다. 이게 뭐지? 사인 오브 더 엘더스. 엘더스가 뭔 소리죠? 아, 일단 하나 받았으니까 우리도 엠블럼을 꾸며봅시다. 엠블럼. 자, 엠블럼을, 자, 여기 처음에 있는 이거보다 나으니 그치? 아, 이렇게 예쁜 걸로. 이게 뭔지 모르겠어. 베타 테스트 참가해서 주는 건가? 자, 베타 참가해서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찾습니다.
일단은 출발을 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뭐 이것저것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느낌표 표시가 있잖아요. 여기 뭔가 있다는 뜻이야. 모닝타는 훈남님 안녕하세요. 아니 방금 시작했는데 재밌나요? 그러면 어떻게? 베타 때는 재밌었으니까 이것도 재밌겠지. 일단 이 아저씨한테 얘기해 봅시다. 안녕 가디언. 나는 너한테 갑옷을 주려고 해. 근데 썩은 갑옷이야. 너에게 썩은 갑옷을 줘서 아주 기분이 좋단다. 하여튼 개뿔. 자, 싸가지없게 하얀 갑옷을 줬어요. 하얀 갑옷. 자, 그렇지만은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좋고, 요 상태에서 자, 네모를 누르면은, 자, 네모를 이렇게 누르면은 싹 분해가 돼가지고 돈을 얻을 수, 이게 돈이야, 돈. 저 사각형이 돈입니다, 돈. 린델 고고식류 아니야, 돈이니까 그냥 박살내면 돼요. 하자마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요쪽에 분명히, 자, 저는 신이 가디언이라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여러가지 장비를 주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님 말고요. 안녕하세요. 자, 너의 총을, 저는 막 스카운 라이플, 펄스 라이플 이런 거 싫고 핸드캐논도 개판이고. 자, 우리 오토라이플로 갑시다. 전 오토라이플이 좋으니까 우리 오토라이플 하나 먹고. 예, 안녕히 가세요. 자, 그리고 옵션 버튼으로 새로운 웨폰을 자, 지금 오토라이플 차고 있지만 옛날 게 더 꿀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이렇게 갈아줍시다. 14원을 주는 거예요. 14원. 얼마나 부자입니까? 14원을 줍니다. 14원을. 우리는 저렇게 14원씩 모아가지고 부자가 돼야 돼요. 아닌가? 뿅뿅뿅뿅뿅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춤도 출 수 있어요. 자, 저는 눈깔에 레이저가 나가는 외계인입니다. 야,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 얘들아! 나랑 같이 춤추자! 댄스! 댄스 온라인! 자, 아무튼. 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갑자기 사라져버렸네요. 자, 일단은 뭐, 그냥 퀘스트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는 또다시 뭘 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어, 이거 아까 얻은 거잖아. 자, 우리 아까 우주선 얻었는데 왜 또, 왜? 자, 아무튼 우주선을 또 줬어요. 베타 때도 똑같았습니다. 명치 파괴자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아, 이거 베타 때도 마을 한정으로 3인칭 100% 됐고요. 저도 베타를 계속 즐겼기 때문에. 그게 몇 주 동안이었더라? 자, 몇 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할 거 다 하고 파밍 좀 하다가 크루시블 매치도 뛰고 컨트롤을 해가지고 했죠. 근데 뭐지? 자, 아무튼 아, 오빗으로 돌아가랍니다. 우리 오빗으로 돌아갑시다. 예, 북미 쪽에 있고요. 뭐 다른 데도 있을까? 홍콩 쪽에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아니라. 자, 일단은 어떤 식의 방식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거에 지금, 자, 우주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빗을 사용해서 우주선으로 들어왔고, 자, 이렇게 가면은 지구 쪽에 미션이 하나 있다고 나오잖아요. 느낌표를, 느낌표 나가요. 이노엠님 안녕하세요. RLWJD582님 안녕하세요. 지구에 느낌표가 나오면은 요렇게 갈 수 있는 스토리가, 스토리 미션이에요. 스토리 미션. 누런색이야? 이거 뭐야? 주황, 약, 뭔 소리, 뭔 색이지? 자, 아무튼
이렇게 가면 여기서 난이도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레벨로는 하드라는 거지. 지금 레벨로는 어려우니까 하드가 나온 겁니다. 노란색으로. 그리고 레벨 2로 하면 노멀이죠. 근데 뭐 지금 레벨이 3이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은 한번 출발해 봅시다. 왜 이게 저거 됐냐면, 자 일단은 뭐 그냥 가죠. 자,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바로 출발하는 거죠. 새콤 겉절이님 안녕하세요. 브레스님 안녕하세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다 보셨겠지만 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플스4용 데스티니 온라인을 플레이하고 있고 여기는 홀리 방송,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부 방송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맵에서는 1인칭이고 오픈 월드라고 하기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오픈 월드라고 하기에는 약간 저거지. 약간 빈약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월드가 그렇게 뭐 적진 않아요. 베타 때 지구를 한번 싹 탐방해 봤는데 뭐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한만 더 더 안 들리게. 데스티니의 멀티가 돈이 드냐고요? 아니 왜? 게임을 사면 되죠. 게임 사면 끝이에요. 아 물론 플스 플러스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요것도 때리고요. 아 일단은 기본 미션은 플스 플러스는 필요하지 않고요. 기본 미션들은 그냥 플스 플러스는 필요 없고 특별한 거라고 해야 되나? 자, 아무튼 지금 시작을 왔는데 이쪽 구역에는 사람이 없네. 자, 왜 사람이 안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여기 있는 녀석들을 전부 다 써가지고 레벨업 좀 해봅시다. 우리가 레벨업을 여기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자, 목소리가 설마 안 들리시면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쯔샤! 자, 타이탄은 맷집에 대가니까 자, 이쪽에도 한 명이 있는 것 같은데 나를 피해서 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저쪽입니다. 저쪽이 목표고 고스트를 딱 소환을 하면은 어디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뿅뿅뿅 쏘는 애들을 연락이 써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요. 아프랑 아파 죽겠네. 좋아.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좀 질문하셔도 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빡빡 해주세요. 뭐 대답해 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쵸? 자, 이쪽으로 가면 저 빨간색 반짝반짝거리는 뭔가 있는데 이렇게! 펀치! 쏘고 펀치! 아 이게 근접전이 재밌어요. 헤일로 때도 번치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 저 PSN에서 그러니까 카드 구입해가지고 60달러 해갖고 그 고스트 그 가디언 에디션 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을 프리오더 했어요. 일본을. 아 디스크판은 어차피 한글판 나오잖아. 아니 한글판이 아니라 국내 정발판이 나오잖아. 한글판이 아니라 안한글 정발판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 고스트가 뭘 하고 있는데 지금 적들이 저기 있다. 자 저기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두 명씩 나옵니다. 이상한 놈들이에요. 자 일단
자, 안한글 정발판이 나오기 때문에 액박은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액박 런칭 때 안 나온답니까? 액박 원 버전? 아, 한 달 후에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일단 여기서 이상한 거를 했고, 자, 지하로 내려갈 수가 있네요. 런칭 9월 말 아닌가요? 10월 달이야? 9월 말이죠. 그러면은 플스보다 빨리 나오네. 자,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내려가라고 하니까. 어, 여기에 이상한 녀석들이 있어요. 자, 이건 멀티게임이기 때문에. 오, 깜짝이야. 오, 씨, 오! 오, 칼 들고 뭐 하는 거야? 위험하다, 이거. 자, 이 고스트를. 그러니까, 액티비전이 우리나라에 내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아예 낼 생각도 없었나봐요. 아예 낼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따로 나오겠죠. 만약에 액티비전이 했으면은, 정발을 할 예정이었으면은, 똑같은 날짜에 냈겠죠. 액박이랑 플스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낼 생각이 없었나봐. 자, 아무튼, 예, 액티비전이 바로 내는 거였으면은, 액박이랑 플스랑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 개 써서 죽여줍시다. 멀리서 이게 월드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한 명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같이 보입니다. 같이 탐험할 수 있는데 보스전에 들어가면 얘네랑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에 들어와 있어야 보스전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보스전에 딱 들어가면 세션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타이탄의 첫 번째 그레네이드는 눈뽕입니다. 눈뽕. 눈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눈뽕 맞을 거야. 마프티님 안녕하세요. 밍밍꼬님 안녕하세요. 달려주세요. 자, 춤출 때도 3인칭 됩니다. 우리 함께 춤춰보자. 아, 춤추자니까! 춤추자구! 나 함께 춤추는 게 어떻겠니? 자, 댄스. 아, 뭐야, 이거. 자, 댄스를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이게 3인칭 되는 시점이 있는데, 춤출 때랑, 그러니까, 액션할 때랑, 슈퍼차지 쓸 때, 슈퍼차지, 아직 슈퍼차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필살기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 거 쓸 때만 3인칭으로 잠깐 밖에 잠깐. 자, 이쪽에도 괴물이 있어요. 여기에 대괄통을 맞추시면 훨씬 낫습니다. 크리티컬이 터지기 때문에 약점이죠. 약점. 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얘네들 개다리 춤도 추지 않아, 자식아. 자, 다음으로 갈 곳은 이쪽입니다. 근데 이게 파티를 맺지 않으면은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같이 만든 사람하고 파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쏘고. 오야, 뭐야. 오, 죽었네. 아, 방금 전에 이상한 게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함선에서 막 미사일 나온 것 같은데? 오야, 노란색. 캬! 이게 레어 몬스터 아닌가? 야, 돈을 뿌리고 죽었군요. 약간 불쌍하긴 하지만 돈을 뿌리고 전사했습니다. 레어 몬스터인지 모르겠는데 노란색 몬스터는 아마 레어라고 생각해요. 야, 니 혼자 가면은 우리 세워진단다. 자, 보세요. 아, 이게 베타랑 똑같다면 이 앞은 100% 보스전이에요. 보스전의 특별전투? 자, 여기 상자하고 하나 있습니다. 야, 여기 상자 얘들아. 야, 상자! 내 목소리 들리나? 체스트!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할 수 있죠. 스캐닝 for the warp drive. 자,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It's already in fallen hands. 아, 여기 맞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들어가면 아마 세션이 바뀔 거예요. 아,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 들어가면 없어질걸? 아, 여기 들어가기 전에 파티를 맺어야 되는데. 자, 얘가 지금 자, 나 같이 게임하지 않으려? 자, 이렇게 초대를 해야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을 초대를 해야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아, 얘 벌써 들어갔나? 야, 벌써 들어가면 어떡해, 맹추야. 자, 없어졌죠? 봐봐, 혼자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파티를 안 맺고 혼자 들어가면 그냥 너랑 나랑 빠이빠이가 되는 거죠. 자, 일단 뭐 쟤 안 올 것 같으니까 자, 일단 갑시다. 해골 표시가 나오면서 자, 리스폰을 할 수가 없다고. 해골 표시가 나오면서 여기서 혼자 뭐 혼자 하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하시려면 파이어팀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하시려면 파이어팀을 만드셔가지고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게 싱글 미션은 3명까지일 겁니다. 뭐 레이드는 6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못 해봤으니까. 아,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을 전부 다 공개공개하게 다 박살을 낼 거예요. It's in the walls. 자, 아까 우리를 잡던 그 아저씨입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죠. 왔네. 하이, 헬로, 헬로, 헬로. 제 말이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파이어 팀을 만들면은 이제 저 사람이랑 같이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가기 전까지.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을 좀 잡아봅시다. 이렇게 노란색은 보스고요. 요 밑에 하얀색 이런 게 아이템이에요. 깜짝이야. 야, 이거 맞으면 되게 아플 것 같아. 파하! 촤샤! 자, 펀치로 전부 다 죽일 겁니다. 꿀밤 맞을래? 나의 핵꿀밤이 어떠신가요? 자, 여기서, 너무 아픈데? 아, 나 크레네이드를 안 쓰고 있었어.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안 걸린다. 얘 눈뽕이 안 걸리는데? 자, 아무튼, 깜짝이야! 자, 샷건으로 바로 바꾼 다음에 죽을 순 없지. 덤벼! 자, 이렇게 자, 우리 친구가 안 죽길 바랍시다. 살릴 줄 알았네요. 완전 검사. 총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죽긴 했습니다만 친구가 혼자 하면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친구들을 몇 명 꼬셔가지고 친구들은 아니지만 자, 몇 명 꼬셔갖고 이렇게 죽이는 거죠. 죽었다. 오케이! 후! 이게 돈이에요, 돈. 레벨업.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그램이라는 거 있는데 저건 감정템이요. 디아블로에서 아, 지금은 아니지만 노란템이랑 전설템을 들 수 있겠죠. 지금은 노란템 그냥 까서 나오니까. 땡큐! 땡큐, 서. 로키님 안녕하세요. 자, 댄스도 추고. 안에 뭐가 있진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티를 만들면은 같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리워드도 없고요. 뭐 이렇게 느리게 보여주냐? 자, 일단 여기 아저씨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퀘스트는 알맞게 깼습니다. 아, 이거 뭐 추가된 게 아니라 이게 정식판으로 나온 거예요. 저번엔 베타였고 정식으로 나온 겁니다. 정식으로 저번엔 베타고 아시겠죠? 자, 더 오라 할 수도 있어. 자, 베타 때 본 게 또 나오는 거라. There was a time when we were much more powerful. 자, 시간이 된 것 같아요. But that was long ago. Until it wakes and finds its voice. 자, 무슨 뭐 얘기가 들린답니다. 그때 누가 해석을 해줬는데
You must have no end of questions, Guardian. 종말이 다 갔다 뭐 그런 것 같아.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저건 달인가 그러면? 아니 왜 가까워? 아무튼 to protect us and do what the traveler itself no longer can. What happened to it? I could tell you of the great battle centuries ago. How the traveler was crippled. 자, 이벤트 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I could tell you of the power of the darkness, its ancient enemy. There are many tales told throughout the city to frighten children. 야, 아니, 괜찮다. Lately, 야, 우리 만든 여자 캐릭터 이거 이쁘게 생겼어. 외계인이라 더 이쁜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말고. The darkness is coming back. 자, 어둠은 돌아오고 있다는 건가? Its army surround us. The fallen are just the beginning. 아, 어둠이 다가오고 있고 이번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거 맞아요? 맞는 거야? Guardians are fighting on earth and beyond. Join them. Your ghost will guide you. I only hope he chose wisely. 좋아. I did. I'm sure of it. 자, 고스트와 함께 우린 출동해 봅시다. 고스트가 애완동물 같네요. 로봇은 아니고. 야, 지구지. 얼스 맞죠? 얼스. 자,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야, 우주선 달고 어디 가고 있어? 지금 같이 한 사람이 외국인인가? 헬로? 헬로? 저거 하지 않았네요. 자, 일단 업그레이드를 하고 레벨업을 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점프를 하고 X를 다시 누르면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자, 스카운 라이플이 있고 오토 라이플인데 우리는 오토 라이플 덕후기 때문에 오토 라이플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웬만한 장비를 전부 다 바꾸도록 합시다. 좋은 걸로. 아, 여기 방어력이 18이네요 자, 우리 또 욕을 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엔그램은 마을에 가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팅해서 지구로 갑시다. 자, 두 번째 미션을 하러 가죠. The Dark Within. 백승준님 안녕하세요. 자, 이것도 노멀로. 자, 여기도 또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출발하는 거죠. 헬로. 어? 한국분이시네? 한국분이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망토주스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연결을 한 분이 한국분이었어요. 이게 통합 서버가 맞는 모양이야.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원래 베타 때는 서버가 갈렸었거든요. 근데 통합 서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Okay, the Skywatch is just on the other side of the steps. 아, 여기 통합 서버가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는데. I'm ready if you are. 자, 일단 앞으로 가봅시다. 아니야, 외국분인 줄 알아가지고 계속 헬로 헬로 했잖아요. 아까 이벤트 영상 나올 때 막 연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갑시다. 트위치에서 봤는데 레벨 10 스테이지 정도에서 3명이 파티해서 겨우 깬다고?
그건 아닐 건데. 자 일단은 그 로컬 아니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랑 파티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저기 레벨 2짜리 두 명 있네요. 근데 지금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션에 미션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 레벨 2니까. 저희들이 방금 전에 2였잖아요. 그거 레벨업 한 거지. 그러니까 3렙 횟수는 아닌 것 같고. 자 일단 달립시다. 이거 베테랑과 완전 똑같네. 자 베테랑 완전 똑같기 때문에 봤던 걸 또 보는 것 같을 수. 저기 한 명 들어간다. 자 봅시다. 아니 이거 분명히 오토바이 왜 안 주냐? 오토바이 이 퀘스트 아닌가? 자 아무튼 다음 퀘스트 같기도 해요. 사냥님 안녕하세요. 얼룩님 또 오셨네요. 어디가 날지 날라가는데? 아 올라가고 있는 거네. 퀘스트는 3명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랑 좀 재미를 볼까? 자 여기 7자리. 어? 뭔 7자리가 벌써가 아니고 여기 원래 7자리가 있었죠. 안녕. 여기에 노란색 있어요. 아 이럴수가. 레벨 차이 엄청나. 이면 가지마. 장난 아니다. 와 이 동굴 완전 토날 것 같아. 아 근데 아까 그 뭐야 초대 보내셨어요? 아까? 아니 나는 가만히 계실래 초대를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메시지를 그러니까 메시지 오면 원래 뜨잖아요. 그거를 오프로 해놨거든요. 게임할 때 방해되니까. 자, 일단은 됐고 베타 하셨죠? 네, 딱 보니까 베타 하신 것 같아. 안 그러면 혼자 들어갔는데. We're in. This was one of Skywatch's old array stations. A link. 아 이거 제작비가 5,100억? 에? 5,100억? 5,100억임? 아 맞다. 방금 전에 그 사람 초대를 할 걸. 자 일단은 두 명으로 가고 어차피 그 뭐 레이드 미션 아직 안 해봤으니까 어차피 메인 미션 세 명까지밖에 안 되니까. I can get it open. 레벨 맞는 사람 있으면 한 명 더 초대합시다. 그게 낫겠죠? 아 지금 제가 같이 하시는 좀 방금 전에 급 그냥 필드 다니다가 급 초대하신 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옵니다. 우리 파이어 팀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고 그냥 저 필드에서 나다니면서 노르는 사람들은 파란색으로 나와요. 파란색으로. 노쿠가 에루님 안녕하세요. 칸토나님 안녕하세요. 재미있나요? 당연히 재밌죠. 완전 토나는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아요 진짜로. 질질 싸죠. 베타를 너무 재밌기 때문에. 깜짝이야. 아 얘네 정말 진짜 얘네 진짜 완전 끝나오죠. 자 일단 아웃플라이트. 여기는 저번에 베타 때는 좀 체력이 생긴가 그렇다는데. 오 깜짝이야. 아니 이거 죽을 뻔했어. 어디 내가 씨 한번치. 아 깜짝이야. 나 맞고 있는 거 같아. 여기 샷건을 좀 쓰겠습니다. 아 영어라 지금도 고민이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토리는 그냥 저거 하면 되잖아? 솔직히 디아블로 같은 것도 스토리는 그냥 대충 알고 나머지는 어차피 파밍 같은 거 하잖아. 이것도 비슷한 거니까 아무래도 스토리까지는 뭐 한글은 안 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되면 확실히 좋지. 난 이거 될 줄 알았거든. 될 줄 알았는데 대신을 때렸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액티비전이 아예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싸가지 분들이. The Wizard's here. 엉덩이 때려줘야 더좀 살리지. 그죠? 자 요거 그래서 우리 어드밴스 워페어도 안 한글. 자 여기 위에 올라가면 황금 상자 하나 있었는데 황금 상자 맞았나? 아무튼 여기 익스플로러 하면 되긴 하지만 여기 황금 상자가 하나 있을 거야. 여기 있네요. 근데 12초 황금 상자가 몇 개 있는데 뭐 더 많겠지만
파티 비전은 뭐야?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나스는 강퇴입니다. 자 그리고 리어드를 보는데 이거 뭐야 이게? 어? 어?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게? 아 이거 초록색 뭐지 이거? 배추야? 배추는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지금 리어드 보셨죠? 이거 뭐지? 아 제 쪽에 리어드 하나 있잖아 초록색. 장비도 아닌데 와핑 클럽? 와핑 클로우가 뭐야? 뭐 이걸로 때리나 애들? 클로우는 손톱 같은 거 아닌가? 자 그냥 갑시다. 뭔지 모르겠어요. 손톱인가? 설마 괴물 죽인 다음에 손톱을 뽑아온 거야 지금? 손톱 뽑아온 거 같아. 어 욜라 쟤네 얘들 완전 쓰레기 같은 놈들이네. 내 캐릭터인데 어휴. 자 일단 저 퀘스트 있나 봅시다. 아 마을로 돌아가야 되네. 자 마을로 한번 돌아가죠. 어차피 가면은 아이템 같은 거 얻었을 테니까. 뭐 아이템 얻으셨죠? 앵그람이나 좀 얻으셨나? 나 아까 한 개 나오긴 했는데. 예, 앵그람 하나 나오긴 했어. 신발. 아 여러분 욕한 거 아니에요 신발은. 저번에도 그 18을 바로 말했다가 욕했다고 막 그러더라고. 아, 제 방송은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아요. 아니 뭘 하는데 하트를 띄어. 다 죽고 싶습니까? 비나트 띄우지 마세요. 욕 없는 클린한 채팅방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자 한번 써봐. 고자 한번 써봐. 고자 비나트 되나. 일단 마을로 들어가는데 우주선을 빨리 갈아치워야겠습니다. 28,000원인가 할텐데 우주선이 너무 멋대거리가 없어. 아이씨 베타 때 우주선 다 샀는데 모양마다. 그래요 쿠크선 판다님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지? 자,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물을 실천하고 있는 홀리방송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왔다가 눈 썩고 나가시는 게 귀도 썩고. 아 한글 아니면 게임을 못하겠다. 그럴리가. 아, 일단 여기에서 재밌게 몇 개를 받고 테이프 좀 갈고 바로 시작할게요. 아, 일단 얘가 또 뭐 줄 거야. 지금 느낌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타이탄이 이종족이더라고. 얼굴이 파란색. 오 야 여러분 우리 헬멧 장갑 그 다음에 베스트가 있는데 갑옷이 있는데 뭘 얻을까? 아무거나. 자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아 잘생겨. 얘 외계인이니까. 아 골라봐.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봐요. 모자 헬멧 가슴 보호대. 아 근데 가슴 보호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내 캐릭터가 여기 여자긴 하지만 여기서 여자가 아무 쓸모 없어. 헬멧 쓰면 다 남자 같아. 아시겠죠? 그래 가슴 보호대를 얻읍시다. 그렇게 오버하면서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야한 놈 같잖아요. 자 일단 뭐 남자는 전부 다 변태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자 일단 다시 가죠. 아 맞다 앵그람을 바꿔야 되지. 얘한테 가면은 앵그람을 바꿔줘요. 아까 오야야 200원. 그 다음에 신발이래 맞죠 신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직 아이템을 얻은 거예요. 파란색이 매직 아이템이고 능력치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아 이거 못차네 레벨 4부터네 뭐 이런 똥같은 타이밍을 주냐.
자, 그리고 여기에 바운티. 바운티가 지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있네. 바운티 있네. 바운티 받. 진짜. 아, 레벨 낮아가지고 서러워서 살겠냐 지금. 바운티 레벨 4 때부터 받을 수 있어. 이런 찌개미. 바운티 안 받아 지금. 레벨 4 때부터. 아이, 이런 찌개미 같으니. 현상금. 자, 일단 테이프 갈고 시작할게요. 버퍼링 조금 생길 거예요. 버퍼링이. 자, 버터링이 아니라 버퍼링. 나가셨네. 아, 지금 혼자서 나가셨구나. 자, 방금 전에 같이 하시던 분은 다시 초빙을 해보겠습니다. 뭐야. 아, 그니까 바운티에서 저거라면 나 지금 추방됐어. 추방됐어. 마을에서. 마을에서 추방됐어요. 방금 전에 같이 하시던 분이 아이디가 뭐였지? 자, 방금 전에 같이 하시던 분 아이디가 자, 퍼블릭으로 하면 들어올 수 있겠지? 자, 퍼블릭으로 열어둡시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게. 아, 이게 혼자서 나가신 것 같아. 자, 아무튼 다시 초대를 해보죠. 더이어님 안녕하세요. 머슬활발님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했던 분을 초대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가죠. 아이디를 까먹었다. 아이디 뭐였죠? 아, 지구에 갔는데 팽당했어. 대박이야. 자, 일단은 더 월마인드 레벨 4 스토리로 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사람들 좀 납치하도록 하죠. 자, 사람들 납치 좀 합시다. 납치. 진짜로 그냥 나가신 건지 아니면은 실수로 나가신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나가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The Vanguard's reporting that Fallen are tearing into machines all over the Cosmodrome.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셨나 봐요. They aren't just looting the place. 제가 죄송하네요. Whatever they're looking for, we should probably. 방송한다고 깝쳐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는지, 그죠? 게임 내에서 소리가 더 크냐니 그게 뭔 소리죠? 지금 소리 커요? Guardians set up a vehicle grid here. We sync to that. We can summon ground transport from our ship. Let's go. 자, 일단 어차피 이거 영어판으로밖에 안 나와. 자,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해봅시다. 랜딩도우님 안녕하세요. 비다 삼촌님 안녕하세요. 비다 삼촌. 아, 전투할 때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 그러면 아까 말을 해주지 그랬어. 마이크 소리가 아예 안 들려? 아, 그럼 이거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소리가 좀 늘어났나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소리가 좀 늘어났나봐. 들리긴 해? 그러면은 총 음량을 좀 줄일게요. 음량을. 게임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게임 소리가 안 들리면, 제 목소리 안 들려도 뭐 충격적인데 게임 소리 안 들리면 더 충격적이죠. 자, 아무튼 가봅시다. 게임 소리 안 들릴 것 같은데 줄이면. 자, 일단은 왔다갔다 거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쇼핑해가지고 납치를 하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가면은 저기 있는 오토바이를 나도 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자, 소리가 나는 확인 좀 해봐요. 내가 총을 쏘면서, 자, 총을 쏘면서 내가 얘기를 해볼게. 가나다라 마법사, 아자, 잠깐 타파. 자, 어때요? 소리 들립니까? 저번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라. 아, 이제 잘 들린다고? 근데 게임 소리 안 들리는 거 아니야? 내 목소리가 아니라 게임 소리 안 들리면 어떡해? 자, 스폰 링크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아니, 아까도, 잠깐만. 가나다라 마법사 해봤자. 아, 진짜로? 여러분들 믿어볼게요. 볼륨을 이제부터는 12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내가 세팅을 바꾼 건 아니고, 세팅은 계속 똑같았는데, 음량이 좀 더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좋아요. 트로피는 심심한 한 번씩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 우리 여기서, 네모를 누르면 이렇게 오토바이 탈 수 있습니다. 3인칭으로 변하면서. L2는 부스를 쓸 수 있죠. 재밌게 오토바이 타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도 날릴 수 있고. 뭐, 하늘은 날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전복도 되고요. 전복도 되고. 이렇게. 후! 재밌게 오토바이 타면서 가지만 별로 재밌지 않다는 거. 여기 왠지 수상해가지고 와봤는데. 수상해, 수상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진짜로. 너무 충격받았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저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여기서 드라이빙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베타 때 왠지 본 것 같은데. 데자뷰 같은 느낌이에요. 아! 자, 엉덩이는 빵빵하네. 자, 얘가 여잔지 남잔지 알 수가 없어요. 뒤에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기서 나를 향해서 총을 쏘고 있는 불황당들을 다 잡고 싶지만. 아, 추석 음식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토날 뻔했습니다. 오, 비켜. 자,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쏩니다. 여러분들이 초고수라면은 대가리를 써서 헤드샷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 초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 폭탄이, 폭탄 아프기. 어, 좋아. 자, 여러분들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가지고. 나 방금 설날이라 할 뻔했네. 자, 설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자, 일단은, 왠지 명절이 다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자, 주먹을 파워, 주먹 파워로. 자, 이쪽에다 고스트를 쳐 박으면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고스트를 집어 넣죠. 자, 그러면은 스캔을 한번 쭉 해주는 겁니다. 아, 팔른의 무슨 신호를 찾는 건가? 자, 다른 곳으로 갑시다. 팔른들의 신호를 찾는 것 같아요. 자, 와! 자, 팔른들의 신호를. 오! 좋지 않아. 어? 자, 우리 괜히 갔다가 쳐맞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린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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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오케이. 아. 자, 오케이. 자, 더러운 팔런들을 전부 다 엉덩이를 쑤셔. 아유, 너무 잔인한 대사 같아가지고 의미, 아니, 검열을 좀 해야겠어요. 아, 주먹이 약해진 건 아닙니다. 제가 약해진 것이겠죠. 오, 레벨이 8이었으니까. 오, 야, 왜 나랑 같이 갈라 그러지? 얘, 내가 졌나봐. 보스급은 아니고 캡틴입니다. 캡틴, 캡투인. 아, 나쁘진 않아요. 여기는 캡틴을 잡아줄 거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 들으시면서 게임 소리가 너무 적으면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며칠, 어우, 야, 한 명 죽었대. 내가 살려줄까? 가 아니라, 저기서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군요. 그래, 너희들끼리 잘 놀아. 자, 고스트를 여기다 쳐박읍시다. 고스트를 쳐박으면 빨래의 신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The same transmission. They're both linked to something in Skywatch. Let's check it out. 그래, check it out. 어? 레벨 5짜리가 저기 있네요. 또 죽었어! 아, 쟤 좀 도와줍시다. 아, 쟤 좀 도와줄게요. 어, 불쌍하네. 어, 여기 한 명 있는데, 도와줍시다. 도와줄게! 내가 왔어! 아! 어디 갔니? 깜짝이야. 왜 그래? 너 머리 맞고 죽고 싶어? 자, 일단 우리는 여기에 아무런 거시기가 없으니까 파티원이 아니고 월드에 있다 보면은 보이는 애들이에요. 아주 간단한 애들이죠. 어? 안녕하세요. 나는 춤을 추고 싶어졌어요. 그냥 쌩 까고 가는군요. 자, 우리 로봇을 또 다시 소환해봅시다. 자, 스카이워치가 어쩌고저쩌고. 자, 뭔 빨른을 찾는 것 같아. 빨른이 나쁜 놈인가봐. 네,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 자, 보세요. 지금 이 월드에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입니다. 자, 보시면은 스타트 버튼 눌러볼게요. 이게 세션 같은 개념이라 이 세션에는 누가 있는지 여기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봅시다. 분명히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잡아준다면 이분이 한국 사람이겠죠. 뭐 한국 사람이겠죠. 그건 터키. 오, 투르키예, 투르키예. 터키 사람이야. 오, 깜짝 놀랐어. 프로필. 아, 여기 세 명이 멤버네요. 자, 여기 보면은 저 하투 JYK GX0615 다크 종진. 어, 이건 한국 사람이 100%. 이분들이 세 명이서 파이어 팀이네요. 파티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파티를 맡고 있는 게 나오는구나. 나 몰랐네. 베타 할 때도 몰랐던 거예요. 새로운 사실. 새로운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뭐 상관없죠. 나 근데 왜 내린 거야? 자, 우리는 왜 머신에서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소환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좋아. 올라왔어. 하잉. 자, 여기서부터 리스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이어 팀을 저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펀치로 두 방으로. 어, 깜짝이야. 아, 왜 이렇게 숨어 있어? 거지들아. 자, 우린 샷건이 있기 때문에. 오우야. 자, 플래시뱅을 터트린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애들을 쏴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죠. 이렇게 헤드샷도 해주고요. 이렇게 말이죠. 어휴, 좀 많은데. 자, 캡틴이 좀 아픕니다. 아, 근데 너무 느리다. 자, 요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자, 이쪽으로 갑시다. 좋아요. 오, 깜짝이야. 야, 캡틴 조심해야 되니까. 자, 이상한 총 쏜다니까요. 이렇게 오케이. 우! 자, 일단은 다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왜 리스폰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 나도 왠지 모르겠는데. 아, 플스 사러 가신다고? 데스티니 하신다고? 아, 일단은 여기까지 왔어요. 아, 여기야. 큰일 났네. 여기 나 혼자 깰 수 있을까? 어, 또 있어 캡틴. 아이, 이런 매칭 곡 캡틴 맨날 나와. 즐겁지도 않니? 애증의 관계인가봐. 오야야, 오야, 애한테 맞으면 아퍼. 오, 깜짝이야. 싸스기. 오, 깜짝. 어, 야, 죽어. 잠깐만, 나 죽어. 오, 개망. 오, 이 뭐야? 아, 아이씨. 이,
아, 저거 나오는 거 알 수 있, 아니, 저거 알, 나오는 거 알았는데, 예전에, 그, 베타 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아, 약간 까먹었어. 미안합니다, 죽어가지고. 약간 까먹었어요. 어, 깜짝이야. 아, 또 죽었다! 오, 야, 야, 야. 죽는 줄 알았네. 자, 아무튼, 글래네이드 던지고. 눈뽕 데미언. 눈뽕도 데미지는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때리고. 얘네 총 쏘고. 얘도 총 쏘고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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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퍼치! 하하! 퍼치! 오케이. 한 번 더. 아, 좀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 야, 또 죽었다. 아씨! 뒤에 왜 숨는 데가 없는 거야? 자, 아까는 그 숨고 있는 애들이 있어갖고 좀 좋지가 않네요. 아, 일단 올라가 봅시다. The fallen are tapped into something in the back of the room. 어, 좋아. 아, 여기서 죽었는데 아까 잘못한 게 여기 숨어 있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아, 그거를 또 잊고 있었어. 클로킹하면서 날 따라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 캡틴을 잡아보고 이렇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캡틴이 너무 센 것 같아요. 나 지금 노멀 하고 있는 거 맞아? 자, 레벨이 업되면서 오면은 뭐 다 쉬워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약간 빡셉니다. 펀치 한 방! 호우! 자, 여기 숨어있는 얘가 조심히, 얘를 조심해야 돼. 아프단 말이죠. 아까 린치 당해 죽을 뻔했잖아, 그치? 어우. 자, 얘가 너무 아픈 것 같아. 캡틴이, 오, 야, 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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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좋아. 좋습니다. 죽지 않을 거예요. 아, 근데 얘 또, 실드가 찼어, 캡틴. 캡틴 자식. 캡틴 이 자식. 실드가 차다니, 어디있어, 얘 또. 아무튼 캡틴 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재수없게. 자, 아무튼. 캡틴! 자,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스트를 여기다 또 쳐박으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고스트를 이쁘게 박읍시다. 오, 깜짝이야! 오, 오씨, 또 죽고 있어. 어, 개깜짝인데. 아, 레이더를 봐야겠어, 수시로. 자, 우리 캡틴이. 캡틴이 잡았지만, 얘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아,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완전 놀랐어요. 어, 깜짝이야. 씨. 또 죽었어. 아, 나 미치겠네. 얘네 어디서 이렇게 나와. 아! 자, 이제부터 조심해야겠습니다. 아, 야, 여기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올 걸 그랬어요. 자, 일단은. 아니, 애들. 어, 얘네 진짜 잘 숨는다. 베타 때부터 더 잘 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잡고. 자, 제 목소리 들리시는 분, 목소리. 음악 나올 때, 음악 나오고 막 전투할 때, 자, 저거 해봐야 돼. 자, 내 목소리 들린다, 손. 아까 안 들린다 그랬잖아. 자, 이럴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노래도 나오고 막 전투 중이니까, 막 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쏘면, 애들이 정신 차리겠지. 가 아니라 목소리 들리겠죠. 아, 그래요? 게임 소리 잘 들려요? 아, 이게 세팅은, 아, 이거 세팅이 문제가 없는데 또 바뀌었어. 왜 바뀌었지? 플스가 업데이트하면서 뭐 소리가 더 커졌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나는 컴퓨터의 방송 세팅을 바꾼 게 없는데 왜 커졌지? 게임 소리가. 자, 아무튼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고스트가 뭐 하는 동안 우리는 여기 있는 애들을 전부 잡는 것 같아요. 어, 간단하지만 오 야야 오 깜짝이야. 자스카 오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자 일단 레벨업을 했습니다. 캡틴도 때려주고 싶고 캡틴도 때려주고 싶고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죽으니까. 나 근데 타이탄이 아닌 것 같아. 타이탄은 매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장비가 있을 때가 있을 때나 그렇겠죠. 자, 매주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 솔직히. 자 최대한 은폐연폐를 하면서 우리 유격 훈련을 받듯이 빡센 마음으로 빡센 마음으로. 자,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죽지 않고. 아 근데 베타 때보다 약간 더 힘든 것 같긴 해요. 베타 때도 나 혼자 거의 깼거든? 방송 보신 분은 알겠지만 베타 때도 나 혼자 깼단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더 어려운 것 같긴 해. 약간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 아니면은 내가 무기가 그지 같아서 그렇던가. 자 일단 여기 있는 거 잡고요. 얘도 잡고요가 아니고 그레네이드 그라나다 그라나다. 자 일단 그라나다를 던지고. 오케이 좋아 다 잡은 것 같아. 아따 또 났다. 자 저기 있는 눈알 괴물은요 눈알에서 이상한 걸 쏘는데 눈알이 약점이에요. 결국은 눈알이 약점이라 눈알 괴물은 눈알을 쏴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눈알 괴물. 자 눈알 괴물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눈알 괴물 왠지 빨아먹고 싶게 생겼지만 빨아먹으시면 안됩니다.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혀 바닥을 태울 수 있으니까요. 아님 말고. 일단 제가 막 쏘는 거는 되게 아프기 때문에 최대한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럼 앞에 있는 쫄딱은 죽이고요. 앞에 있는 쫄딱은 죽이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나와가지고 날 방해하지마. 자 이렇게 근데 총알이 없는 것 같아 나 지금. 통화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 깜짝이야. 자 바로 스위칭을 해가지고 샷건으로 한방 쏴줬는데 총알이 없으니까 지금 아까 여기 애들 죽였잖아. 여기 총알이 하얀색이야. 하얀색 총알이고 여기 아이템이고 여기 총알이고 여기 스페셜 암호입니다. 근데 눈깔 사탕은 가까이 가서 때리기 좀 그래가지고. 자 눈깔만 때리시면 금방 죽어요. 요 놈은 약점이 눈깔이에요. 좋아 이렇게 눈깔을 쏘는데 분명히 쏘는데 왜 맞질 않니? 자 이걸 파괴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거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좀 헤맸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자 이거를 부수시면 해당 미션은 클리어가 되는 거죠. 아주 안 부서졌나? 잠깐만. 야, 부서져 임마. 깜짝. 자, 미션 엔드. They didn't get much. Kept hitting an active firewall. Old Earth. 아, 이게 무슨 방화벽이었나 봐. 올드 어스랍니다. 늙은 어스래요. 자, 늙은 지구의 러시아. 예, 네, 더 때려서 뽀셨습니다. 늙은 러시아래요. 아니, 늙은 러시아가 아니라 늙은 지구. 늙은 지구의 러시아랍니다. 오야 뭔가 많이 됐어. 폴트 라이프라 뭐야.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자 미션 서머리를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빨리 지나가든 말든 또 볼 수는 있어요. 자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업그레이드. 자 피스트 오브 하복. 자 이거는 슈퍼차지라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지만은 필살기 개념입니다. 아, 이게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은 뭐 서서히 차기도 하는 것 같은데 슈퍼차지란 필살기예요. 필살기.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갑옷에는 능력치를 하나씩 있는데 뭐 나중에는 능력치가 뭐 3, 4개씩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합시다.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자 하얀템은 뭐 별 쓸모가 없으니까.
방어력 좋은 걸로 하나씩 차 주는 거죠. 이렇게. 오, 야, 이거 된다. 아까 레벨 4짜리 있었잖아? 자, 37. 자, 31짜리도. 아, 다른 거 있으면 좀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펄스 라이플 같은 걸. 자, 오토바이도 아까 얻어가지고. 자, 다음 미션으로. 야, 달도 있어. 달 미션도 있는데, 저 레벨 6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구 미션을 다 한 다음에, 바로 갑시다. 아니, 페트롤 코스모돌, 이게 뭔 소리지? 아니, 이거 영어, 자기가 영어 잘한다. 저거 뭔 뜻이에요? 자, 늙은 러시아. 늙은 러시아 위에 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페트롤 코스모드롬에? 코스모드롬? 내가 이걸 물어보면 안 되죠. 여러분이 해석을 해줄 리도 없는데요. 자, 일단은 지구에서 다음 미션으로 가봅시다. 스카이와치. 레벨 5짜리 스토리랍니다. 근데 레벨 5가 아닌데. 자, 헤비에폰 업그레이드 하나랑 익스포너스 1800 정도 준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자, 가기 전에 타워 한번 들렀다 갈게요. 타워 한번. 아까 나 타워에서 밴 당했다. 밴당한 게 아니라 튕겼어. 타워에서 왜 튕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버가 좀 불안불안한가 봐. 잘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쭉쭉 뻗어 나갑시다. 운명의 데스티니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로딩이 좀 기네. 커넥팅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 이거는 베타 때도 뭐 마찬가지이긴 했었죠. 가서 바운티 좀 받고. 바운티가 4개 있었잖아? 바운티를 4개를 일단 받아두고, 받아둔 다음에 하도록 하죠. 자, 마을로 돌아가갖고. 아니, 바운티를 받아서 성공을 시켜야지 경험치를 많이 얻죠. 자, 바운티가 이제 열렸습니다. 레벨 4짜리 바운티가 열렸어요. 자, 3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게 뭐냐면은 자, 요 6개의 페트롤 미션을 하는 거고, 이거 자유,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구 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데, 거기서 바운티가 있어요. 아, 미션이 있어요. 미션을 6개 하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이고, 미션 중에 수집되는 거, 수집되는 거, 그리고 죽지 않고 100킬을 해라, 이런 거가 있네요. 자, 받아놓으면 뭐 나쁜 건 아닌데, 일단은 바운티 받아놓고. 뱅가드 바운티도 있고. 이게 취소할 수도 있고 뭐 상관없죠. 그러니까 미니 미션이라고 보시면 돼. 미니, 그 미니 조그만한 미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뭐 나쁜 게 아니고 저 어려운 의미는 아니니까. 자, 이쪽에서 아마 바운티를 저거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운티가 어디 있었더라? 여기서 바운티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바돈을 하면 이렇게 바운티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받을 수가 있겠죠. 아, 근데 이거는 바운티 액세스를 해야 되는구나. 아까 그 미션 중에 하나를 적어도 해야 된다는 소리네. 자,
자, 일단은 이거 다 받읍시다.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바운티가 액세스 안 됐으니까 얘가 분명히 저걸 주는 것 같고. 자, 일단은 오비스로 다시 올라갑시다. 아, 이건 베타 때에도 있던 거라, 뭐, 베타 때도 있던 거라, 베타 하셨던 분은 거의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자13님 안녕하세요. 안경장수님 안녕하세요. 베타를 하셨던 분이라면은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지구 미션을 다시 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스카이 워치로 아까 할라 했던 레벨 5짜리 아, 왜 다시 또 갈라 그래? 자, 스카이 워치 다음 미션으로 갑시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There's reports a team of guardians went dark near the old skywatch. They were running a mission for the hidden ray that could reconnect us to other colonies. 자, 여러분들 중에 영어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케케케케케케님 안녕하세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혈인님 안녕하세요. 네,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자, 슈퍼차지가 지금 찾죠? 그죠? 자, 슈퍼차지가 찼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탄 슈퍼차지가 있는데 다른 클래스의 슈퍼차지 좀 보고 싶긴 합니다. 슈퍼차지 하면은 되게 시원해요. 자, 일단 갑시다.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홀리님이신가요? 어떤 유튜브를 본지 보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일단은 슈퍼차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슈퍼차지를 하면은 3인칭으로 변하는데 자, 보세요. 자, 얘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슈퍼차지! 후! 이렇게 하면은 죽는 거예요. 범위 공격이고 거의 한 방에 죽는다고 봐야겠죠. 거의 한 방? 한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레벨 뭐 2짜리 분들도 많이 보이고 이게 그 지역 매칭이라 아무래도 한국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도 한국분이었고 터키 사람도 있었고 그쵸? 터키 사람도 있었고 The Vanguard say they're spilling onto the surface now, keeping the fallen busy. 자, 뭐 BG가 어쩌고 저쩌고. 오, 여기 왠지 아까 왔던 데 같은데. 그죠? 아까 전 미션 거기네. 여기서 막 질럿 들라고 그죠? 질럿? 질럿 비슷한 애들. 외계인. 어, 안 나오네? 야, 여기는 정식판인데도 못 가네. 나중에 열리나봐. 베타 때 못 가던 데가 있었거든요? 못 가던 데. 그러니까 연계, 안개로 막힌 데가 있었는데. 아까 갔던 데 맞네. 자, 아무튼 여기에는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서 지들끼리 싸우는데 난 뒤치기라는 거죠. 매우 바람직한 두 세력이 싸우는데 나는 여기서 뒤치기라는 것이죠. 너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뒤치기는 좋은 것이죠. 아닌데? 얘 두 세력이 싸우는 게 아니었나봐.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얘 둘이 싸우다가 내가 있으면 나만 때려. 완전 쓰레기 같은 녀석들. 좋아요. 요렇게 쏘고. 나쁜 놈들이에요. 어머, 야. 저게 안 돼 있었네, 제장전이. 슈퍼차지가, 왼쪽 위에 막대기가 슈퍼차지 게이지고요. 어우, 야야. 에너지가 다 떨어져 죽을 뻔 했어요. 얘네들 칼 쏜다니까? 니가 사심이야? 어우, 연락 없으네. 괜히 샷건 쓰려다가 죽을 뻔 했네요. 자, 일단은, 자. 이것들을 잡읍시다. 아, 레이더를 자꾸 안 보는데, 멀티, 그러니까, 매치할 때는 뭘, 그, 잘 보는데, 지금은 안 보니까. 자, 일단 이것들을 다 써버립시다. 어우, 차! 자, 나까지 하면 안 되니까. 빠세빠세 언니 안녕하세요. 휴대기 매니아 언니 안녕하세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의 얼굴을 써버립시다, 캡틴. 얼마 안 남았네. 자, 캡틴의 주먹질로. 파샤! 우! The ghosts. They're in a clearing between buildings not far from here. 자, 빌딩이 어쩌고저쩌고. 자, 갑시다. 쌉싸리 빠빠와님 안녕하세요. 에? 정발이 된 거냐고? 정발은 10월달에 됩니다, 10월달에. 정발은 아직 안 됐어요, 10월달에. 풀스파는 10월달이고, 액박파는 런칭할 때 같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뭐, 9월달에 나온, 9월 말에 나오겠죠? 몰라, 에곤 런칭을 까먹었어, 언젠지.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거, 이 녀석들 잡고. It's dead. Keep hunting.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많네요. 자, 일단 여기에서 뭐를 먹어야 되는데, 자, 하나씩 잡읍시다. 지금 데드 고스, 아, 고스가 죽은 고스 시체네. 시끄러운네 있잖아요. 옆에서 날아다니면서 자꾸만 나한테 뭐라고 내 귀에 도청장치라고 얘기하는 애 있잖아. 걔가 죽은 거. 애들을 저건가 봐. 죽을 뻔했네. 아, 죽을 뻔했습니다. 자, 컨트롤 스테이션을 찾으러 갑니다. 요런 데 들어가면은, 자, 요런 데 들어가면 상자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드시고. 아, 여기 숨겨져 있는 상자가 꽤 많아요. 자, 여기 질럿들도 잡고요. 스릴러도 잡고. 어클라이트도 잡고요. 오, 야. 이 자식이. 자, 여기도 한 명이. 두 명이었네요. 펀치를 좀, 이렇게. 자, 갑시다. 이쪽에도 저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쪽에도 상자가 하나, 요런 데 상자가 하나씩 있어요. 아, 여기 없네? 뭐지? 원래 없었나? 뭐 없을 수도 있죠. 자, 일단 돌아갑시다. 자, 컨트롤 스테이션. 이쪽에도 황금 상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황금 상자가. 기억이 맞다면 이쪽에 황금 상자가 있을 거예요. 이쪽인지 몰라도. 근데 황금 상자에서 좋은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막 아이템, 막 초피사일 아이템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오, 여기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 아니면은 이쪽에 상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 여기는 아직 없나 봐. 라이트는 왜 안 켜주지? 헐, 어디지? 기억이 안 나는군. 여기 분명히 상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닌가? 요게, 여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맞는데? 분명히. 내 기억으로는 이쪽에 상자가 분명히 하나 있던 걸로. 아까 처음에 있던 상자는 똑같은데, 여기 있는 상자가 없다. 그쵸? 상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왜요? 나를 왜 보는 거죠? 설마, 리벤님 안녕하세요. 설마 날 초대한 건가? 나 초대한 건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아, 나는 쪽지 온 거를, 쪽지 온 거를 저걸 안 해가지고. 응? 뭐가 있나? 아니, 원래 여기 상자가 하나 있었거든. 여기 상자가 하나 있었단 말이죠. 자, 일단 그냥 갑시다. 뭐, 따로 이렇게 파티를 만들자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아니 제 방은 퍼블릭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참여를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퍼블릭으로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조인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돼 있으므로 누구나 와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초대하지 않아도. We have to finish this. The array control station is in the next sector. 자, 일단 올라가 봅시다. 여기도 이제 리스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리스폰 할 수 없음. 자, 이쪽은 레벨 5의 애들이 있고요. 어우야, 방금 전에 총 맞고 죽을 뻔했어. 자, 여기 있는 애들을 쏴주도록 합시다. 뭐 그렇게 잘 받는 건 아닌 것 같네. 자, 헤비 F4 나무. 나 헤비 F4는 주웠었나? 아, 런처 하나 있긴 하네. 언제 이걸 주웠지? 자, 런처는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읍시다. 이 자식이! 자, 저의 제가 잘못 써갖고 그래요. 펀치 한 방! 호우! 자, 펀치도 날려주고.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임마. 좋아요. 아, 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자,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펀치! 자, 여기도 펀치! 펀치가 아니고 샤차. Approaching the control station. This is it. 자, 저쪽에도 사람들이 있다고. 이쪽에 빵! 후! 야, 이럴 때 쓰라는 거죠, 헤비 F4을. 자, 저기 있는 멍청한 캡틴한테도 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맞은 것 같아요. 오, 야. 오! 오, 예! 펀치도 한 방 매겨주고요. 죽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샷건으로 바꾼 후에. 나 죽으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안 돼요. 데이시블레스님 안녕하세요. 나세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죽으면 다시 해야 돼요. 자, 일단은 애들을 좀 잡아봅시다. 꿀밤도 먹여주고. 어우, 깜짝이야. 안 죽었네?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총을 하나 사야겠습니다. 사든지 얻든지. 자, 펀치도 먹여주고요. 어? 자식이. 자, 펀치도 예쁘게 먹여주는 거죠. 자, 이놈들도 다 죽여주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저건 아닙니다만.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요. 어? 아, 야야. 뭐가 좋아? 요것도 잡고, 여기 있는 애들도 잡고, 오. 이것도 잡고, 요것도 잡고, 요것도 잡고, 오케이. 어? 잡고 까불래? 아니, 뭐, 저거니까, 캠페인이니까. 오, 야, 안 죽었어. 와, 오, 깜짝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야, 죽을 뻔했어. 자, 왠지 아픈 느낌이 나지만 괜찮아요. 전 죽지 않을 거니까. 죽을 뻔했네, 씨. 자, 죽을 뻔은 했지만 얘들 왜 레이더에 안 나와요? 원래 레이더에 안 나왔나? 자, 클로킹맨들은 원래 레이더에 안 나온 거였습니다. 오, 깜짝이야. 죽을 뻔했어요. 여명사님 안녕하세요. 진짜 죽을 뻔했어. 방금 전에 완전 개털릴 뻔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는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올라와서 빵! 얘도 죽이고. 캡틴님. 어우야, 캡틴님 순간 이동도 하는군요. 펀치나 맞아다 임마. 아, 저녁 메뉴는 명절 음식으로 드시기 바라면서. 좋아요. 자, 암호를 전부 다 충전해놓고 고스를 집어넣읍시다. 고스를 집어넣으면 고스가 또다시 무슨 수작을 부립니다. 그냥 레이저 두 방만 쏘면은. 자, 워킹을 할테니까 너는 여기를 막아라. 오, 야, 문이 열리고 있어. 자, 문이 열리면서 풍차가 올라갑니다. 풍차냐 저거? Amazing. 자, 풍찬지는 모르지만. 오.
워프. 잠깐만. 자, 지금 별로 좋지 않. 자, 부. 오, 야, 올라온다. 날라온다. 아, 저거에 맞으면 안 됩니다. 이거 써서 없을 순 없네. 이런 젠장. 자, 저거 맞으면 아프니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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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자, 우리 여기 CG 모드로 하는 게 좋겠어요. 오, 깜짝이야. 야! 자, 스릴러들을 잡읍시다. 스릴. 스릴러. 어우, 죽을 뻔했어. 자, 마법사도 있네요, 마법사. 위저드 있으면 위저드. 아무튼, 대갈, 아니, 대갈, 머리를 맞추면은, 대갈발을 맞추면은, 얘들 아파서 죽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나, 이. 필드 있는 애들 제일 싫더라. 아, 안테나가 켜들고 있었구나. 저게 무슨 외계로 통하는 안테나인가 봐. 이걸 키니까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 말고. 자, 아무튼 트릴러들을 전부 다 잡고요. 어, 얘도 은근히 많다. 저글링 같아. 저글링 같은 배역인가 봐. 최고 말단 애들 있잖아? 쌈큐님 안녕하세요. 말단, 야야, 안 돼, 안 돼. 좋아. 어, 야, 내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나 아주 데미지를 입었어요. 자, 좀 큰 총알 좀 줬으면 좋겠는데. 헤비 총알, 헤비건. 자, 2단계 웨이브 통과. 끼우님 안녕하세요. 끼우? 자, 여기 있는 드레일 또 잡고요. 얘도 잡고요. 얘도 잡고요. 노래는 진짜 좋다, 그쵸? 어어. 오오오오. 자, 일단. 큐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야, 죽을 뻔했어. 오, 방금 전에 되게 안 좋았습니다. 어, 이거 이상한 거 써. 막 별풍선 쏜다? 풍선이네. 자, 아무튼. 별풍선이네. 우리 좀 펀치야! 이거를 잡읍시다. 오, 야, 오! 오! 망했어! 안 돼, 안 돼! 오, 죽은 거 했어요. 진짜로. 리얼임. 자, 요거. 아무리 옆에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맞지 않읍시다. 아니, 맞지 않을 순 없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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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오지, 멍청아! 자, 멍청이가 되었어요, 애들이. 난 여기서 그냥 총만 쏘면 되는 건가? 이런 맹추 같으니, 못 올라오지. 뭐야. 아, 제가 있구나. 할로윈 나이트. 할로윈인가, 할로윈인지. 자, 매우 좋진 않네요. 자, 일단은 앞으로 나가야겠어요. 저기서 삽질할 필요 없으니까. 자, 쓰릴인지 쓰랄인지. 쓰랄은 워크래프트인데. 늘 잡고. 야! 아니 왜 이렇게 뺑뺑이 돌아? 내가 니네들하고 동네한바퀴 돌렸는 줄 알아? 자, 다 잡았습니다. 가 아니라. 오, 야야야, 여기 큰거 있다. 자, 우리 런처 탄 하나 헤비 F 아뭐 얻었으니까 얘를 죽이도록 하죠. 가 아니라 안 죽었네?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셈. 야, 뭐 빨간 빛으로 하면서 나한테 막 달려오는 것 같아. 오, 야, 쟤 열받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열받았나봐. 당신을 열받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쟤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베타 때부터 더 오래 죽은 것 같아. 좋아요. 자. 야, 요거 보스 냄새가 난다! 그죠? 야, 배차 때는 이렇게 빡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잡았습니다. 아싸. 야, 노래는 되게 좋다, 그쵸? 땅땅땅땅땅. 빠바바밤. 자, 아무튼.
우리가 먹을, 아, 저 아이템 있네요, 하얀색. 하얀색 아이템 뭐 별거 없지만, 이재유20님 안녕하세요. 하얀색 아이템 별거 없긴 한데, 돈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에게 돈은 필요한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은 먹어야 되니까 돈은 먹고. 하얀 거 뽑으세도 12원, 12원 주는데, 뭐 나중에는 뭐, 12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어, 이제 컴퓨터가 돌아왔네요. This array is controlled by the last war mind. Rasputin. 자, 컴퓨터에서 It's connecting to defense constructs all across the system. There could be something out there to help us survive.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자, 아무튼 우리는 웨이브를 3웨이브를 막았어요. 그리고 여기 시체가 하나 있네요. 얘 시체는 안 없어진다, 그렇지? 자, 스톤 피스트. 아, 이것도 오른쪽. 핵주먹 기술입니다, 기술. 자, 왼쪽은 그레네이드, 오른쪽에는 주먹 기술들이 있는데, 에, 춤추는 거 예쁘지 않습니까? 제 캐릭터예요. 자, 좋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고 가죠. 자, 지구 쪽은 아시겠지만 지구 쪽은 베타 때 다 해봤기 때문에 아마 더 생긴 게 없으면 뭐 그렇게 바뀐 건 없을 거예요. 자, 이건 팝시다. 자, 이게 좀 파란색이니까 쨍한 색깔로 바꾸고 이것도 팔아버리죠. 신발에는 특수한 능력치가 없다는 걸 확인했고. 자, 다시 돌아갑시다. 오, 야, 이제 집에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집으로 가죠. 라비린시아님 안녕하세요. 자, 집으로 일단 돌아가 봐서. 아, 아까 바운티 하나를 성공했고 바운티를 성공하면은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험치를. 경험치를 얻을 수 있고 지금은 아마 퀘스트에 관련된 걸로 아마 느낌표가 뜨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요. 아, 일단 가보면 알겠지. 마을로 돌아갑시다. 자, 보시면은 저쪽에 보시면은 바운티가 보이죠? 자, 바운티를 성공했어요. 이거를 성공하면은 뭐 아이템 그런 거 주는데 지금은 바운티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딱 보시면은 여기 뱅가드 있고, 요거 크루시블은 매치입니다. 사람들이랑 싸우는 매치로 하는 거예요. 요것도 물론 경험치 줍니다만 지금은 크루시블 매치를 안 하기 거기 때문에, 크루시블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매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로봇이네요. 자, 머신건 로켓 런처를 사갑시다. 매거진 한 개짜리 파워가 줘야겠지? 아, 한방 한방인데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어차피 한방 한방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리고 레벨 8짜리 퓨전 라이플 하나 있네요. 근데 지금 쓸 수 없고. 아, 쓸 수는 없죠. 당연히 레벨이 제한이 있으니까. 베타 때는 8레벨이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예쁘죠? 예쁘지, 예쁜 건 아니고. 안녕? What have you earned, Hunter? 자, 더 크루시블. 이제 매출이 뜰 수 있다는 거지. 여기에서 뭐 다른 걸 할 건 아니지만. 자, 위로 다시 올라가 봅시다. 아마 다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자, 그리고 이 아저씨한테 또 뭔가를 받듯 바운티 리드. 어?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뭐죠? 이게 뭐지? 아무튼 뭔가를 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로 다시 돌아갑시다. 총싸움 게임이요. 총싸움 게임입니다. 온라인 총싸움 게임. 아, 물론 혼자 해도 상관은 없고. 자, 일단은 다시 다음 미션으로 가기 전에 테이프 갈고 시작할게요. 버퍼링 조금 생길 거예요, 버퍼링이.